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비당사자, 비개입자다라는 그런 일종의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죠. 물론 뭐 중립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뒤를 봐주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능력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죠. 무기를 안 준다. 그리고 직접 참전을 안 한다. 그 정도입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정말 응원을 하는지 해리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지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2018년, 19년에 사실은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많이 끌려다니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얼마 전에 1심이 끝났습니다만 이 충북 그 동지단 일에서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예. 그 사건의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 안에 지령이 북한에서 내려왔고요. 그 지령이 2018, 19년에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트럼프에 대한 아주 증오감이 계속 나옵니다. That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 most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as many as 8,000 of those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in frontline operations. 자, 화면의 그림으로 조금 더 좀 정리해 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지금 1만 명 이상 정도 갔는데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집중됩니다. 8천 명 정도 이동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요. 특히요, 이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포병 관련 훈련, 그런데 여기에 무인기가 포함됩니다. 무인기 작전 훈련을 시키고 있다. 아, 그리고 며칠 내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박원근 교수님, 네. 이 무인기 부분이 눈길을 담는데 사실 북한군이 그런 무인기 전투에 경험을 쌓게 되는 셈인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드론, 무인기를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죠. 뭐 일종의 여태까지의 이런 재래식 전쟁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 현지 전장에서 이런 경험을 북한군이 쌓는다면은 실전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것은 바로 한국의 실존적인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그런 실전 경험을 쌓고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1만 명, 뭐 12,000 명, 13,000 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전부의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의 상황에 따라 북한이 추가로 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뭐 이미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만 명이 됐던 12,000 명이 됐던 그 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군대 전투를 치르다 보면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편제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와 뭐 1만 명이 됐던 12,000 명이 됐다 하면은 희생이 나올수록 그 추가 병력을 파견을 해서 그 편제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연인원 단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파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중단 또는 어떤 역할 좀 해달라. 그러니까 멈추거나 뭘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건데요. 중국이 과연 나설까요?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비당사자, 비개입자다라는 그런 일종의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죠. 물론 뭐 중립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뒤를 봐주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능력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죠. 무기를 안 준다. 그리고 직접 참전을 안 한다. 그 정도입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북중 관계가 중북 관계가 안 좋거든요. 예. 올해가 75주년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시진핑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북한의 파병이나의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중국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리를 향해서 사실 앞서도 그랬지만 계속 무기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북한군 파병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데 특히 뭐 단순히 포탄을 넘어서 약간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응할 수 있는가?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는 우크라이나한테 살상무기 제공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한테 그런 무기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에 중점이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살상무기를 비롯해서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체계나 핵심, 뭐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전한다면 한국은 모든 선택지를 열고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러시아한테 보내는 것이고 러시아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도록 억제하는 데 일단 중점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앞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북한 쪽에서 북한 매체가 뭔가 어제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나 나오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또 걱정 세상인데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밝혔어요.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화성포 18형. 우리는 뭐 화성 18, 화성 19 뭐 이런 표현인데 화성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것. 그리고 이게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북한 스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뭐 북한 표현은 화성포 19형입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데 이전에 발사한 ICBM과는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이른바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성포 19형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화성포 화성 18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쏘고 거의 뭐 1년 만에 쏘는데요. 이거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다탄두탄 하나의 탄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체 연료일 경우에는 그만큼 빨리 발사를 신속 발사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핵 강국들은 이런 형식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물론 뭐 북한이 이 모든 기술을 다 완성했는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북한이 현재 보여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다탄도 고체 기반의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최종 그런 형태인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완결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당국의 설명인데요. 러시아 외무 그리고 북한 최선희 외무상 아닙니까? 오늘 모스크바에서 회담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 이것도 걱정되는 건데 러시아 외교당국과 북한의 최선희 지금 러시아로 가서 만나서 회담을 했다.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지금 예상되는 바는 이른바 러시아의 군사기술, 즉 ICBM 또는 핵과 관련 기술 이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또 여기에 아울러서 김정은의 방러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방원근 교수님, 이번에 ICBM 발사에 혹시 러시아 기술이 더해졌다고 좀 의심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그 부분은 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작년 12월에 썼던 화성 18형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성 18형 자체는 러시아 기술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조금 더 정보당국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러시아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금지선을 넘게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이라는 한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선희의 방러는 수차례 이미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아까 중국과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선희가 외무상이 된 후에 중국은 아직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북한의 현 관계에 어떤 시사점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은 안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 국가의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중국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ICBM 관련해서 뭐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이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거 앞부분에 그 이 미사일의 앞부분 보면 굉장히 뭉뚝해서 여기에 이제 핵탄두가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혹시요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포석을 두고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발 시점이 미국 대선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딱 남은 이 시점에 1년간 1년 가까이 안 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으니까요. 이것은 예. 뭐 미국 대선을 향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트럼프를 정말 응원을 하는지 해리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지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2018년, 19년에 사실은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많이 끌려다니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얼마 전에 1심이 끝났습니다만 이 충북 그 동지단이라서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예. 그 사건의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 안에 지령이 북한에서 내려왔고요. 그 지령이 2018, 19년에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트럼프에 대한 아주 증오감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이 만만치 않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2019년 2월 하노이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확실하게 핵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감을 통해서 예. 언젠가는 미국과 담판을 짓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